심각한 추세에 몰려있다. 우리 지도자 이탈자에게 격파당했다. 내가 데모스와 결판을 내고 너는 몸들의 뒤를 치고 지금 데보스, 넌 충성의 용장이 아니었더냐? 그럼에도 지금껏 이탈자를 이끌어온 게 너였다니! 그 길을 맹신한 너 때문에 결국 모두 멸망했을 거다. 내가 나서서 널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탈자! 필멸자가 방해 못하도록 막아라! 도망갈 수는 없다! 차려라, 데보스! 기리만은 단결해야 한다! 네가 통치하는 한 어린이도 승천의 부류의 세계를 개척할 것이다!
4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화하라 들어왔다. 기억을, 정체성을, 사랑하는 일을 책무라는 사명 아래 잊어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조차 인내심 안된 것의 현학적인 규율이다. 우리의 희생을 허태했다. 이길 때가 없다. 빛을 목도하라. 그 누구보다 날렵하다. 빛을 목도하라. 내가 실패하다니. 우리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필멸의 고뇌는 신성한 책무를 방해할 뿐이다. 아니다. 네 칙령의 우매함을 밝혀낸 건 다름 아닌 필멸자다.
우리의 목표. 거짓을 섬겨왔다는 진실을. 그래서 간수의 말을 들어봤다. 너와 다른 작자들이 그자에게 저지른, 우리 모두에게 저지른 불의를 알게 되었지. 그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을 타파하는 것이다. 난 그 목적을 진성으로 택했다. 너의 배반이 애석하겠네.
훨씬 더 위대한 힘을 섬긴다. 당도했노라. 네 창을 손에 넣었으니 내가 청탑을 이끌어 키리안을 인도할 새 용장을 벼려내리라. 널 쓰러뜨려 주마. 너의 정신을 비틀어 놨구나. 대보스, 너를 막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청탑은 내 지배 아래 있다. 저자를 격추하라! 안에 유대를 해쳤으나 우리는 극복해야만 한다. 우린 오랜 세월 동안 책무를 위해 필멸의 삶과 고뇌를 씻어내야 한다고 믿었다. 하나 필멸자의 행동이 오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너에게 감사를 표하노라. 간수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 키리아는 많은 것을 논해야 할 것이다.